예, 갈라디아서가 본격적인 핵심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부딪혔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서 한 번씩 폭탄이 터지는 그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바울이 일대 격돌하는 성경의 초유의 그 대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선의의 경쟁이거나 올림픽 경주와 같은 그런 대결이 아니고,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실수, 혹은 어떤 의미에서든 베드로가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이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배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전설적인 베드로를 가차없이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앞에 배경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 아마 오늘은 대부분 이 아침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아침 해가 너무 밝을 것 같고, 새벽에 너무 길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붙여서, 내일부터는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갈라디아서를 그냥 쭉 갈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큐티 하는 게 또 흐트러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한 주간 뒤로 미루어집니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21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14절까지가 중점으로 가고,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약간 실마리,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복음 DNA를 천착하고 또 말씀에 대하여 사로잡힌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경도된 사람으로서, 깊이 그쪽에 기울어진 사람으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리적인 거색창한 언어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정 언어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서. 요즘 장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럴 때 선뜻 대답하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는 몇 시까지 문 열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레베는 몇 시까지 문 열죠? 그러면 당연하게 탁탁탁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얘기가, 대답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예. 배경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그때 베드로를 만나죠. 예루살렘을 두 번 방문하는데, 첫 번째는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아, 이방에서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아, 자네구나. 그러면서 환영의 친교의 악수를 나눴어요. 베드로는 사람이 좋으니까, 바울은 까칠하고 베드로는 사람이 좋은 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3분의 1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복음의 날이 서 있고, 베드로는 훈훈하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그냥 막 부인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했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 입고 바다 위에 뛰어들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뭐 알면서 뭘 뭔가 훈훈한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하고 친화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고넬료를 만날 때도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그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긴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 맞아요, 무슨 악한 영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 부정한 건데요, 저 못 먹어요, 그 비유가 약해서 못 먹고요, 율법에도 못 먹지만 저 비유가 약해서 못 먹어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 안 먹어 안 먹어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욥바에서 사람이 와서 가이사랴에 누가 좀 보자 그럽니다. 누가요? 또 까다로운 사람 같으면 육하원칙에서 왜? 누가? 언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베드로는 또 가잖아요. 훈훈한 형님이어서 그냥 가면서 생각하죠. 일단 가면서 아하, 무엇이 될 거 하니 누가 나를 부를까? 로마의 백부장이 나를 부를까? 회꼬지하려는 건 아닐까? 그래도 가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죠. 가면서 생각하죠. 일단 내가 이래가지고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갔더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복음 진리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준비되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바울이 보게 되는, 베드로가 보게 되는,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한을 심어준 이 로마의 장교들, 그들이 한 행위가 항상 고상한 것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은밀히 경멸하고 또 무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칼을 가는 젤로 땅도 항상 여기저기에 있기 마련이고, 유대인들이라면 잠재적으로 모두 다 로마인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독립군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본 총독부 사람부터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겠어요? 그러진 않은 거지. 그냥 뭐 총독부에 누가 암살당했다 그러면 주여 그러고 말겠지. 전에는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여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베드로는 그렇게 훈훈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순전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회심, 그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라, 아마 땅끝에 있는 유대인을 찾아가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성령에 의해서 풀려나면서 이방인을 향해 떠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북돋아주고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그가 쓰임받지만, 이방인의 거리거리를 누비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즉 유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도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그 명성이, 그 네임밸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개종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들린 것은 당연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났고 친교의 약속을 했잖아요. 영접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안디옥에 가면 바울이 버선발로 바나바와 함께 영접해 주리라, 영접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의지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죠. 물론 영접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또 저기에서 구레네 쪽에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 some people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수다한 사람들이 와서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크리스찬은 이름을 처음 얻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 안디옥 동굴교회는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작지만 그러나 엄청난 그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사정없이 증폭기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증폭기가 되는 거죠. 복음의 도구와 증폭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빛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스케줄도 아젠다도 달라서 열일을 하고 또 이중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폭기가 된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 베드로가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을 간 건 당연하죠. 가니까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 사람,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누가 와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사도 야고보. 그 사람은 역시 오리지널 유대인.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저 뒤에 보니까 야고보는 내가 보낸 거 아닌데.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폐기론자들,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옛날보다 홀 못해.
규모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율법의 규모가 있고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방종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 중에는 피도 먹고 이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이야? 네.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더 율법에 정진해야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남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부터 모든 율법적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날이 이 시퍼렇게 서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편견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구별하는 눈이 많은 그들이 와서 오케이 자기가 뭐를 더 지킨다는 거는 괜찮아요. 뭐 할례 받은 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우습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습게 만들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러나 유대적인 칼라, 율법적인 칼라 굉장히 강한, 굉장히 독선적인 그룹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날이 선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형님이 왜 그러셨을까? 원래 좀 훈훈한 성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또 가야바의 뒤뜰에서 잠깐 실수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한 번 잠깐 실수를 근데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이 그의 안에 없었던 건 아니고 그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거기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역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야기가 생각나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40일 동안 12명을 보내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갔다 오고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흔들렸죠. 열지파가 악평하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유다지파의 갈렙이 보고하죠. 갈렙이 보고하면서 열지파가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서 그 열지파는 나중에 끝까지 말썽이죠. 끝까지 말썽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열지파는 완전히 초상 분위기가 됐고 이제 가자고 하는 사람만 있어봐. 오늘 돌을 던져서 다 죽일 거야. 그런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한마음께 초기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보여주신 성경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진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없어서 제가 365일 처음에는 주일날 새벽에도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다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하고 예, 늘 그냥 문 열고 닫고 다 할 때니까 자주 기진했어. 예, 지금보다 젊었지만 그래서 기진하고 있으면 예, 그런 성경의 그림이 밑도 끝도 없이 뭐 그 묵상하던 장면도 아닌데 제가 봤던 부분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얘기. 제가 설교 때 몇 번 예, 그걸 가지고 설교했죠.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제목으로도 설교했고 설교했는데 그 보고하는 12명이 예, 저에게 16:9 와이드 스크린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뭐냐면요 갈렙이 발표하려고 할 때였어요. 11번째 주자로 백성들 앞에 보고 근데 앞에 10지파가 악평을 하고 예,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해도 10:2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집을 수 있는 스코어가 아니야.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거든요. 예, 모세에게 그 다음 차기 리더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데려갈 건데 10지파가 반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때 갈렙이 말도 없고 이 우직한 갈렙이 그 사람은 용사예요. 정치적인 리더는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얼굴이 백지잔처럼 하얗게 질려 있는 거죠. 갈렙의 간이 퉁 떨어지고 저도 간이 퉁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걸 보여줄까?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근데 제가 그건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성경이든 주석이든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얼굴이 여러분도 그거 안 배웠죠.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감자탕교회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현삼 목사님이 또 성경에 깊이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찾고 계속 저 사람이 지금 왜냐면 2주 전에 여호수아 설교를 했대요. 저 사람이 남에게 와서 지금 성경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고 계속 찾아봤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하고 한 30분을 혼자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손님 놔두고 왜 이렇게 오늘 저 양반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여호수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이죠.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취하리라 간단하게 얘기해버리죠. 예, 일어나서 예, 그 광야판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올라가자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냐.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명백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조현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얘기는 하지 않고 갈렙 얘기를 하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리고 갈렙을 칭찬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흔들렸었죠. 그랬더니 조현삼 목사님이 그렇네요. 예, 말씀이 그렇게 되네. 그렇게 같이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냐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두려워서 흔들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지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열지파를. 왜냐하면 자기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대결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에 복음과 은혜에 대한 건 확실해요.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넬료 사건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세 번 부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성령이 띠띠어 너를 데려가리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에서 번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네, 베드로 형님의 진실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고 갈 건가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 바울의 역할은 갈렙이에요. 갈렙. 예, 여호수아가 흔들린 것을 보고 아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예, 차세대 지도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마음이 강해도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끌고 갈 건데 여호수아가 흔들려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엎드려져도 여호수아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일어나서 총대를 메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회복되죠. 여호수아가 회복됩니다. 갈렙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서 소리치죠. 가서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지파가 마음을 변심하고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열지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회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은 있으니까, 전력을 나르는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발전소죠, 그냥. 혹은 변압기고. 우리는 송신소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 이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제가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헬라어라는 언어의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실패한 백성의 과거의 열등감,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 그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그들 안에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자꾸 물을 타고 그리고 복음을 폐기하는,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19세기까지 서구의 신학자들이 인디안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가 변색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 정신질환자로 구별했어요. 이가 변색되는, 왜? 이가 파랗거나 노랗거나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 심하면은, 그리고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윌리엄 밀버포스 때까지만 해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불렀던 누구예요? 노예 사냥꾼.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짐승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하면서 영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아요. 개와. 영혼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은혜 받아서 이제는 갑자기 자유인이 됐다. 허, 세상에 삼강오륜이 물구나무를 서도 유분수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뭔가 입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안 돼. 그러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요? 우리가 그 죄의 그 멍에를 무엇으로 벗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자유하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나요? 암담하고 또 암담한 거죠. 바울은 갈렙이에요.
자기는 예루살렘 가서 대접받았는데 안디옥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베드로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나도 그렇지만 예수님 체면이 뭐가 돼요? 그렇게 왜 그랬어요? 한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랑은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해 이 상황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보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막 열집하고 그러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막 싸워 앞에서 강단에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열집하가 오 잘한다 잘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와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입을 못 다물었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해. 네. 아마 울면서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 속으로 울면서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막혀버리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서 복음이 막혀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어떻게 그들이 다시 아미노스 산맥을 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떻게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유럽으로 복음이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달리겠어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죠. 다시 유대교 플러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끼리 그냥 열심 좀 떨어본 것에 불과하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어찌 그럴 수가 있으랴? 어찌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되랴?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훈훈한 형님이거든요. 그래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농땡이야. 1차 전도여행 때 가는데 농땡이고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바울의 눈에는 쌍심지가 켜졌어요. 쟤 오지 말라 그래. 바나바는 그래도 예, 조칸데 데려가자고 바울이 안 돼. 복음 전선에 안 돼. 쟤는 아직 안 돼요.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서죠. 바울이 아주 천박하게 성질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과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오케이. 예. 저 사람이 불신앙으로 갑질을 해도 예. 아, 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기가 죽어서 그래 목사님은 왜 좀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못할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 사람이 못 믿는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는 거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거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돌을 던지면 그냥 맞으면서 우리가 뭐를 잘못했겠거니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복음은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물 타고 적당하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적인 복음주의자가 아니지만 복음의 생명은 지켜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유명한 아나테마, 이 저주의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등급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왕실에도 버킹엄 궁에도 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슬럼가에도 같은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MBTI가 뭐 제일 부지런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이타적이고 그런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떠넘기고 약속 안 지키고 돈 문제 돌리고 그 사람에게도 같은 복음이 같은 농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의 핵심을 역이용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관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갈구고 뭐라고 해도 땡깡을 부려도 정죄하지 못한다. 아, 예, 형제님, 예,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편하거든요. 막 땡깡 부리고. 은혜면 다야? 뭐 나는 이런 게 안 생겨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예. 속에는 막 부글부글한데 아이고 자매님. 예. 하나님의 예. 도우심을 구할게요. 예. 대항 논리도 없어요. 그들은 특징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먹어치우기 좋아. 그래서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명구원의 복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백신 얘기를 했는데 뭐 바이온텍 백신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된다. 까다롭잖아요. 예, 그래야지 효력이 살고 이 복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니라도 또 복음의 대적자들은 예, 바울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은 우리가 알겠어. 오순절에 그 유명한 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복음도 알겠어. 그리고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 그에게도 복음이 있는데 너에게도 복음이 있잖아. 다 작자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만들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막 뜨고 있으니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막 백신을 막 생산해서 퍼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제가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알죠? 아, 그분 참 설교를 잘하던데. 아, 예. 그분 설교를 짧게 하면서도 아주 쉽게 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86만 회씩 올라가고, 그래서 아, 우리는 매번 그거 들어요. 아, 예. 그분은 어렵게 얘기를 안 해. 아, 그러시군요. 뭐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곧 집에 가려고요. 사람 없으니까 잠깐 하긴 했는데,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 저는 족보가 없이 배워가지고. 예,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서 아, 그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 알죠? 네. 아유, 그분은 그냥 교회를 하면 그냥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언어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요.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정한 시간에 그 말만 딱 하는데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렇군요. 네. 훌륭하시죠? 예, 다 이 목사라고 다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세요?
알죠. 그 내려놓음이죠. 그분은 하버드 박사래요. 예. 아, 요즘 목사님들이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아, 내가 어쩌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유력한 사람들, 유력하다는 이들,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을 거론하고 그에게 열등감을 갖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복음주의의 천박함을 얘기하는 그런 류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기독교의 정신을. 예, 복음주의는 이를 천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기독교 세계관 운동,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뭐하냐고, 예, 행함이 있어야지. 뭐 야고보 사도처럼 그러면서, 예,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예, 무슨 은혜를 라면 국물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예, 은혜는 은혜 받았다고 누가 말은 못하나, 그러나 삶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줄 건데?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그러면서 은혜를 폐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인생들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복음은 하버드 박사가 됐을 때 더욱더 영광되고 빛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니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준다. 어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지. 응? 어디 그런 멍에를 자녀들에게 씌워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더니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나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 같아. 알았는데 공부를 하셔. 공부 안 하면 네 은혜 받은 거 아무것도 소용없단다. 그러니까 청년 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래, 네가 참 공부도 앞으로 잘하겠지만 은혜를 먼저 받는구나, 공부보다. 하나님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 역시 은혜 받는 걸 좋아하네. 나도 공부보다 그쪽인가 봐. 혼나기는 좀 혼나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이건 복음의 진리는 하나고 복음은 DNA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 복음, 베드로 복음, 요한 복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따라 어느 교회는 지성적인 기독교이고 어디에는 행동적인 기독교이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가 살아내라, 나중에 결산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빗나가거나 양보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이 많은 모든 사람의 이마보다 더 단단할 것이다. 뭐 박치기를 하자는 거예요. 세도 논리, 라틴어의 명제죠.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심지어 전심을 다해 이 점에서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기쁘다. 여기에서 나는 언제나 완강하고 단호하며 영원히 그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잡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수많은 심령들이 그 정죄함 받고 어둠과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리고 무의미하게 죽어가는데, 이 의롭다 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마틴 루터는 또 얘기합니다. 사랑은 양보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이제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철광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감동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더 유연해야 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굽힐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형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쇼케이스입니다. 세 번의 계집종 앞에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반석이 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 앞에서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섭섭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에 대해서 약간 섭섭함을 표현하죠. 바울의 말은 어려워서 더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뒤끝을 약간 보여주긴 하지만 노년기에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너무 했거든요. 바울이 그때 베드로에게 그래도 너무 했죠. 네, 너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처럼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의 열쇠를 로마 교황이 되는 데 쓰지 않았고 이름 없는 이방의 저자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연기로 산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러나 그 베드로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기계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보다 그림을 보면 인물도 떨어져요. 바울은요 눈매도 날카롭고 인물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미지에 복음을 담지 않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순정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무너지고 일파만파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고 이방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무너지면 여러분 지중해를 따라 성령의 그 계획을 따라 복음이 전해질 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 믿으리 서방님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걸 미리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가산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시는 서방님을 보면서 믿을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왜 주님을 만나면 더 깊어질까? 제가 남자 제자반에서 얘기했습니다. 신랑은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생을 거기에다 걸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에는 물론 사랑은 하지만 이분들만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 예수님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있을 때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믿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바가 되고 함께 묶인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생명권의 복음 그리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그 영광을 찬미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먼저 믿은 이들에게도 유럽의 1세계에도 우리를 에반게리칼이라고 부르든지 샤머니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와서 우리를 전도하려고 든다. 우리를 미션이 일어나려고 한다. 제발 그것만은. 어떤 독일 신자가 그랬어요. 제발 할렐루야라고만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란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려고 하는 문화적인 개신교인. 우리는 에반게리칼이 아니라 에반게리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나 당신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직도 선명하게 선홍빛 피가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생명구원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조건과 단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복음주의자들의 문서와 교리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구원의 백신으로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신장이 기능을 잃어가는 이에게 이식해주는 신장처럼 예, 생명의 기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심어서 그들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영을 갖고 살게 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